너무 힘들죠. 손님한테 피해보는 단점은 없나요 혹시? 피해보는 단점은 없죠. 없어요? 네, 단점이라는 건 없죠. 그럼 마지막 멘트로 선생님이 점사에 얼만큼 자신 있으신지 진짜 솔직하게 진짜로 98? 전에 이제 촬영을 하면서 네. 뭐 누구 유명인 사주를 볼 때도 네. 생년월일을 넣어서 이제 봤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생년월일 과연 꼭 필요한 건가요? 일단은 원래 생년월일 같은 경우는 안 넣어도 보여요. 저희 같은 경우는 눈을 봐도 보이고요. 네. 이게 바로 0점이에요. 0으로 보는 게 0점이거든요. 네. 근데 이렇게 눈을 봐도 보일 수는 있는데 네. 저 같은 경우는 생년월일을 넣는 이유가 뭐냐? 조금 더 섬세하고 더 자세하게. 그러니까 한마디로 명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출석부. 할머니 이러이러한 자손이래요. 이쁘게 봐주세요. 이런 식으로 할머니한테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. 이러이러한 자손이 왔으니 할머니 조금 좋은 소식 있으면 알려주시고 네. 조금 안 좋은 일 있으면 막아주셔라. 네. 이래서 제가 생년월일 넣거든요. 안 넣을 때도 많아요. 저는. 아, 오히려 안 넣으실 때도 많다. 네, 네, 네. 그럼 생년월일이 있으면 좀 점사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? 그렇죠, 그렇죠. 근데 그래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딱 봤을 때. 네. 이 뭔가 보이기 때문에 생년월일이 네, 필요 없을 수도 있다? 네,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손님들 오면 문을 열어줄 거 아니에요. 네. 그럼 저는 계속 쳐다봐요. 이 사람 또 뭐 때문에 왔고 뭐 때문에 그렇고 아 그렇구나. 네. 이제 미리 이제 받아버리는 거죠. 그래서 앉아서 네.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에 짧게 얘기를 하다가요. 네. 생년월일을 넣고 네. 이제 말을 하죠. 더 자세하게. 되게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점사에 되게 자신이 있어 보이세요.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? 그쵸? 그럼 0점이랑 네. 신점의 네. 장점을 혹시 한번 설명해 주시나요? 신점은 네. 우리가 신점을 이제 그렇게 좀 흔히 말하는 신년운세? 네. 그러니까 내 올 한 해 좀 네. 어떨지 네. 그러니까 좀 알아가는 것 장점이 내가 신년운세는 어떤지 뭐 어쩐지 이래가지고는 봐주는 거잖아요. 네. 네. 솔직히 장점도 있으면 분명 단점도 있을 거예요. 그렇죠. 근데 단점도 있으면 장점도 있을 거고. 네. 근데 0점인 거는 이제 그 0을 보는 거잖아요. 네. 이 사람이 0을 보는 거기 때문에 네.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. 예를 들어서 어떻게 가진 조상 네. 이런 거. 네. 또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생소한 게 저는 상계점도 보거든요. 상계점 아세요? 몰라요. 상계점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매니저님 조상 중에 네. 누가 한 분이 실려가지고 네.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. 네. 똑같이 뭐 말도 하고 네. 똑같은 짓을 하고 네. 왜냐면은 내가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더 다가오잖아요. 손님들이 아... 더 마음에 와닿고 그쵸? 어떻게 보면 리얼함과 감정이 그쵸? 이입이 좀 더 될 수 있다. 그쵸 그쵸. 그러면은 단점? 힘들어요. 상계점. 아 좀 힘들다? 네. 딱 싣고 나면요 네. 기운이 쫙 빠져요. 어... 내가 구슬하지 않는 이상 이런 신당에서 상계점을 보잖아요. 네. 그냥 기운이 쫙 빠지면서 네. 그러니까 손님들은 편하겠죠. 네. 다시 한번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뭐 할아버지든 아버지든 어머니든 네. 한 번이라도 더 모습을 보니까 더 좋겠죠. 네. 근데 나는 힘들어요. 손님들한테 피해볼 건 없지만 저가 좀 힘들죠. 손님한테 피해보는 단점은 없나요 혹시? 피해보는 단점은 없죠. 없어요? 네. 단점이라는 건 없죠. 그럼 마지막 멘트로 선생님이 점사에 0%부터 100%까지가 네. 있다면 얼만큼 네. 자신 있으신지 진짜 솔직하게 진짜로 98? 98%? 네. 마지막 2%는 뭐예요? 음료수예요? 아니요. 제가 노력을 하는 거죠. 인간으로 해서 노력? 네. 모든 사람들이 더 완벽할 수는 없어요. 그렇죠? 네. 저 또한 마찬가지고 네. 우리 매니저님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네.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. 네. 다 98%예요. 전 그렇게 손님들도 마찬가지로 다 98%예요. 근데 그 2%는 솔직히 누구나 채우기 힘들어요. 항상 그리고 2%가 부족해야지 네. 사람답게 살아요. 알겠습니다.